며칠째 공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바깥 활동하기가 무척 힘들었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있겠지만 다행히 내일은 이런 불편함이 조금 덜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1에서 80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는 오전에, 제주도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으니까요. 호흡기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일 한낮 기온이 10도 내외로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날씨가 계속될 텐데요. 토요일은 3월 1일에는 경상북도를 제외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강원도 영동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여전히 곳곳에 박무나 연무가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한편 내일 동풍이 불면서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서도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전남 남해안에서는 늦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0도, 광주는 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한낮에는 대전 14도, 부산과 대구 12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앞바다를 제외한 동해 전 해상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최대 2.5m까지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